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아두이노를 통해서 IoT에 대한 개념을 좀더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LED를 활용을 해서 좀더 다양한 예제들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은 LED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익혀보고 LED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LED의 연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총세 가지의 그 샘플 예제를 통해서 이번 강의를 좀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LED에 대해서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요 장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LED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두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전압이라는 내용보다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회로 구성을 할때요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요 개념 하나만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압은 당연히 이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전압이 필요한 거고요. 압력을 줘서 이제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전류의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전류 자체는 말 그대로 전기가 흐르는 길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V짜리 AA 사이즈 배터리가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톡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고,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일자로 밑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1.5V짜리 건전지에다가 배터리에다가 LED를 하나 연결을 해 두시면은 LED의 불이 당연히 켜질 겁니다. 여기 지금 선이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선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LED 같은 부분도 보시면은 그림이 한쪽은 조금 다리가 짧고 한쪽은 다리가 조금 길게 그려져 있어요. 이 LED 자체도 이제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뉘어져 있다 라는 개념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고 다리가 짧은 쪽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항상 연결을 하실 때 다리가 긴 쪽을 플러스 쪽으로 연결을 하고 다리가 짧은 쪽을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방금 전에 봤던 그림을 이제 회로 구성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LED를 연결을 하실 때또 주의해야 되실 점 하나는 그냥 바로 그 배터리 연결을 하시면은 LED 자체가 이제 뭐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뭐 깨지거나 아니면 뭐 빛이 너무 강하게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깨질 때 같은 경우는 LED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반으로 딱 쪼개져서 갈라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항을 연결하고 LED를 연결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선 지금 회로 구성 자체가 225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실습 때 사용할 거는 1kΩ짜리를 붙여서 LED 연결을 할 거고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로 구성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 배터리 부분이 짧은 쪽이 플러스, 긴 쪽이 마이너스고요. 전류는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 구성 자체 하나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로 그림까지 알아봤고요. 아,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게 LED 자체는 삼각형 앞에 이제 짝대기를 하나 그었고, 이제 빛이 발산된다는 이 화살표를 달아서 이런 식으로 LED라고 하는 아이콘을 사용하는 점, 그다음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번개 표시, 이 모양은 저항을 표시할 때 쓴다는 점,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LED 자체도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조금 긴쪽 아니면 다리가 굽어 있는 쪽이 플러스, 그다음에 쭉 펴져 있고 다리가 조금 짧은 쪽이 마이너스고요. 플러스를 뭐 애노드, 마이너스를 캐소드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따로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기억을 안 해두셔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리 긴 놈이 플러스, 짧은 놈이 마이너스다. 요건 항상 꼭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회로 구성을 하실 때도 이런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 맞게 LED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회로 구성을 하기 전에 저희가 회로 구성을 뭐 직접 선을 납땜을 하거나 이렇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브레드보드라고 부르는 빵판을 이용을 해서 좀더 연결을 쉽게 만들어준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빵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빵판이라고 이제 계속 부를 텐데, 이 브레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요 연결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항상 꼭 머릿속에 담아두고 연결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점하고 예,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요 점, 예, 펜으로 쓰겠습니다. 예. 네, 요 점하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요 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요 점에다가 무슨 선을 연결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전류는 요만큼은 예, 흐르는 길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류가 요렇게 같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위쪽하고 아래쪽에 그 가로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요핀 같은 경우에는 요 점하고 요 점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예,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요 점은 이렇게, 요 방향으로, 그다음에 요 방향으로, 예,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예, 요거에 대한 그림을 옆에 보이시면 요렇게 지금 그 연결해 놓은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 빵판을 직접 뒤집어서 한번 보시면은, 예,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방금 그 보셨던 그림하고 동일한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가로열로 쭉 뻗어 있는 맨 위쪽과 아래쪽은 예, 일렬로 날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예, 요 부분이죠. 예,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하고 예, 여기하고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꾸 넘어가네요. 다시 갔다 올게요. 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즉, 이 부분하고 예, 이 아랫부분하고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죠, 지금. 이렇게 해서 구성에 분리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는 앞으로 이제 그 빵판을 연결을 할 때, 회로 구성을 할 때,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래서 앞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전류가 서로 통하고 있다. 한 길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쓰는 빵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예, 요 가운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예, 지금 없는 거고요. 예, 여기도 없는 거고, 예, 요거는 지금 저희 거에는, 저희 보드에는 따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로와 예, 요 부분과, 예,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예, 이것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예, 이런 식의 구성만 꼭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회로 구성할 때 요거에 기반을 해서 회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예제인데요. 예,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그 아두이노 보드 자체에 있는 예, 아두이노 보드 하나 가져와 볼까요? 네.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그 어디 있지? 네. 맨 위쪽에 보이는 요 L이라고 적혀져 있는 요 LED, 내장되어 있는 LED를 가지고 제어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LED만 제어를 한다라고 해서는 뭐 크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진행을 했던 거는 테스트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던 거고. 오늘 실질적으로 진행을 할 내용 자체는 이제 외부에 LED를 연결을 해서 그 LED를 제어하는 프로그램까지 작성을 해보는 거를 1차 이그잼플 1으로 잡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회로 구성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저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걸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고 다리가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흘러서 불을 켜고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거고요. 건전지 같은 부분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딱 정해져 있지만 그 아두이노에서도 동일하게 플러스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핀이 될 테고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는 애, 그러니까 즉 음극 역할을 하고 있는 애는 정확하게 GND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GND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항상
마이너스 전류의 끝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당연히 이제 플러스로 들어왔으면 어느 한쪽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 GND 쪽으로 연결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핀들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핀은 이제 디지털 핀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가 적혀져 있는 핀인데요. 0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쪽에 1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핀을 모두 디지털 핀이라고 하는 핀 모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디지털 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쪽에 코드를 보면서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 여기 코드, 요 이제 example 1에서는 회로 하나 구성을 해 놓았고요. 예, 자, 여기서 보시면은 플러스 쪽에 들어오는 게 세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세로로 연결이 지금 얘네는 전류가 다 동일하게 흐르는 길이고, 얘를 1kg짜리 저항을 하나 붙인 다음에 예, 한 칸, 두 칸, 세 칸째 와서 다시 연결을 하고, 이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은 요 라인과 예, 요 라인은 서로 같은 전류를 쓰고 있다. 전류가 통하는 길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8번에서 플러스 전류가 시작이 돼서 예, 와서 저항을 타고 넘어가서 예, 일로 온 다음에 LED를 켜고 마이너스로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간다.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전압 5V 전압을 갖고 있는 예, 전류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빨간색 선을 따라서 이 점에 도착을 한 다음에 자, 요길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류가 동일하게 흐르는 길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저항을 타고 다시 넘어와서 LED를 밝힌 다음에 다시 이제 마이너스 쭉 와서 그라운드까지 들어오는 요런 경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항상 잊지 말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플러스 쪽을 궁극적으로 8번 핀에 연결을 했고, 그라운드는, 마이너스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구성이 끝나고요. 자, 실제 한번,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헷갈리지 않게 보드 자체도 동일하게 넣어놓고, 이제 오늘 필요한 준비물 자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야, 1kg짜리 저항을 하나 제 준비를 해놨어요. 1kg짜리 저항을 하나 준비를 해놓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LED 하나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LED도 하나 같이 준비를 해놨고, 요걸 연결할 선 자체는 지금 저희가 두 가닥이 필요합니다. 선 색깔은 상관없이 두 가닥을 가지고 LED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요렇게 준비를 해두시면은 LED 하나를 켜기 위한 준비는 다 끝난 거고요. 자, 그림하고 동일하게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잘 보이셔야 될 텐데. 예. 자, LED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다리 한쪽이 조금 더 길고, 다리 한쪽이 조금 더 짧은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예. 한쪽이 조금 더 길고, 한쪽이 좀 짧고, 아니면은, 아까 방금 전 보신 그림에서처럼 살짝 굽어서 나오는 스타일도 있고요. 굽은 쪽이 플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가게끔 꽂아두겠습니다. 예, 저 이런 식으로 꽂아놨고요. 예, 이런 식으로 꽂았고, 예, 이쪽에 저 오른손 있는 쪽이 오른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요 라인은, 예, 요 라인은, 예, 요 라인은 지금 같은 전류를 쓰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다시 뽑아서 마이너스부터 먼저 꽂아줄게요. 마이너스를 꽂고, 예, 요거는 그라운드 쪽에 연결을 하고요. 예. 처음에 그라운드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마이너스 쪽에 꽂고 하나는 지금 GND라고 적혀져 있는 핀에 네,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플러스 쪽은 저항을 하나 연결을 한 다음에 칸은 몇 칸을 띄시든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림하고 동일하게 세 칸을 띄고 세 칸을 띄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LED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플러스 방향에 예, 요 점에 지금 저항 1kg짜리를 하나 연결해서 꼽았고, 연결된 점 자체에서 예, 다시 8번 핀으로 꽂아주겠습니다. 아두이노를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숫자가 쭉 적혀져 있어요. 0번부터 13번까지 숫자가 쭉 적혀져 있는데,
이 중에서 8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8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꽂아서 일단 최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일단 회로 구성은 다 끝이 났고요. 예, 간단하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그래서 이 그림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게 이제 아두이노의 기본적인 문법 자체는 예, 셋업과 루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셋업은 이게 실행될 때단한번 실행되는 함수, 루프문 같은 경우에는 while이나 for문처럼 계속 반복하는 예, 그런 함수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루프 같은 경우는 따로 조건이 없고요. 예,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딜레이 같은 부분도 좀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딜레이는 잠시 그 멈췄다가 예, 이 500이라고 적혀져 있는 요 시간만큼 멈췄다가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그런 이제 함수라고 보면 될 거고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 자체는 밀리세컨이기 때문에 예, 500밀리세컨은 0.5초, 1000밀리세컨은 1초.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처음 보는 명령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저희가 지금 꽂았던 핀 자체가 8번 핀에 꽂았어요. 예, 8번 핀에 꽂았는데,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은, 자, 0번부터 13번까지 다 디지털 핀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궁금하실 점은 디지털 핀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디지털이라고 하는 신호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1 또는 0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예, 신호를 디지털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컴퓨터가 인식하는 것도 1 또는 0으로만 연산을 해서 이진법 또는 뭐 16진법 이런 걸 변경을 해서 자체적으로 연산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디지털 핀이라고 하는 거는 1하고 0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1일 때는 5볼트의 전압을 갖고 내보내고, 0일 때는 0볼트의 전압을 갖고 내보낸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이는 예, 이렇게 숫자로 적혀져 있는 모든 핀 자체는 앞으로 제어를 할때 5볼트를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0볼트를 내보내거나 즉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거나 5볼트 전압으로 전류를 내보내거나 예,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수 있는 핀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5볼트일 때는 당연히 1이고 예, 0볼트일 때는 0으로 인식을 해둬서 1, 0으로 이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디지털 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요 A라고 적혀져 있는 요핀 자체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아날로그는 0과 1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쭉 나가는 예, 이런 연속적인 값들을 읽어올 수 있는 그런 핀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0부터 13번 핀 자체는 디지털 핀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물결 표시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PWM이라고 하는 모드가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아날로그 얘기를 할때좀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핀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디지털 핀은 1과 0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설정 방법이고, 1일 때는 5볼트의 전압을 가진 전류를 흘리고, 자, 0일 때는 당연히 0볼트로 흘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디지털 핀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요 코드를 가지고 디지털 핀을 제어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맨 처음에 이제 어떤 핀을 우리가 쓸 건지, 예, 그핀 번호에 대한 거를 전역 변수로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숫자이기 때문에 인티저 형태로 LED1이라는 변수 이름을 갖고 있는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두고, 저희가 지금 아까 연결을 해뒀을 때 예, 여기가 8번 핀이었어요. 예, 8번 핀이었기 때문에 LED INT하고 8이라는 숫자로 8번 핀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제가 암시적으로 정의를 해둔 겁니다. 정의를 해둔 거고,
꼭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나중에 뭐 8이라는 숫자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져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코드를 짤때좀 변경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근데 셋업이라고 하는 딱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한 번만 불려오는 요 셋업이라는 함수 안에서 핀 모드라고 하는 새로운 명령어를 저희가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핀 모드라고 하는 명령어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쓸수 있는 기지정된 함수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핀 모드는 디지털 핀일 경우에 디지털 핀을 사용할 경우에 내가 아두이노 입장에서 내가 여기가 이제 아두이노다라고 했을 때 아두이노 입장에서 받을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전류 디지털 신호로 데이터를 내보낼 것인지 그거를 결정하는 핀그 모드라고 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핀 모드는 항상 꼭 설정을 셋업에 설정을 해 두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요그 8번 핀 우리가 이제 설정해서 사용하게 된 8번 핀에 대해서 쭉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핀 모드 자체에서 LED1은 아까 8이라는 우리가 숫자였고 아웃풋 아두이노 입장에서 나는 무언가를 인풋 아웃풋을 그러니까 1, 0이라고 하는 값을 내보낼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웃풋입니다. 자, 요 개념이 좀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은 자, 아두이노의 입장에서 아두이노의 입장에서 8번 핀에 5V를 걸어줬다가 0V를 걸어줬다가 함으로써 5V가 걸려 있을 때는 전류가 쭉 타고 흐르면서 얘가 켜질 거고요. 0V가 걸려 있으면 얘가 꺼질 거고요. 그런 식으로 아두이노 입장에서 0V와 5V를 이제 각각 값을 쓰면서 얘를 켰다 껐다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값을 내보낸다라는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 나중에 당연히 요핀 모드에서 아웃풋 말고 인풋 모드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풋 모드는 아두이노 입장에서 무언가의 값을 받아오겠다라고 했을 때 인풋 모드를 쓸수 있고 현재는 LED를 재워야 되기 때문에 아웃풋 모드로 정의를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딱한 번만 지정을 해두면은 향후에 계속 이제 불려와서 쓸수 있고 설정을 한 번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핀 모드에 대한 대소문자를 꼭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루프문으로 와서 얘는 이제 무한 반복을 하면서 이제 아두이노에 무언가 명령을 계속 수행을 할 텐데 자, 핀 모드로 정의해놨던 요 8번 핀에 대해서 어떠한 값들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가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요 명령어입니다. 요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것도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쓸수 있는 거고 아까 디지털 모드의 인풋과 아웃풋과 인풋을 내보 값을 내보내는 거는 자꾸 넘어가네요. 값을 내보내는 거는 5V 또는 0V의 값을 쓸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5V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0보다는 높은 값이죠. 그래서 하이가 되고 0V의 값은 로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값을 썼다. 5V의 전압을 걸어줬다. 0V의 전압을 걸어줬다. 할수 있는 값 자체의 명령어가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자, LED1은 아까 저희가 정의했던 8번. 8번 핀에 하이 5V의 전압을 걸어줘라 라고 하는 명령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0.5초 동안 쉬었다가 다시 디지털 라이트라는 명령어로 8번 핀에 0V의 전압을 걸어줘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다시 0.5초 동안 쉬고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걸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LED가 켜졌다가 0.5초 쉬었다가 다시 꺼졌다가 또 0.5초 쉬고 다시 켜졌다가 요걸 무한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깜빡이는 LED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예제를 이제 실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꽂아볼게요. 요건 8번 핀에 꽂았고 요건 그라운드에 꽂았고요. 이렇게 꽂았고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다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서 넘어가면은 int LED1이라고 하는 인티저 형태의 변수를 만들었고 저희는 8번 핀을 쓸 거예요. 8번 핀을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고 아두이노의 문법 자체는 셋업과
자동으로 되네요. 네. 그다음에 루프문 두 개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셋업은 한 번만 실행될 거기 때문에 핀 모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핀을 쓰겠습니다. 어떤 모드로 어떤 몇번 핀을 쓰겠습니다라고 정의를 해두는 거고요. LED1이라고 하는 핀, 즉 8번 핀을 아웃풋 모드로 무언가 값을 내보내는 용도로 쓰겠습니다. 아두이노 입장에서 아니시면은 LED1 대신에 그냥 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내 8번 핀이 잘안 돼서 9번 핀으로 바꿨다라고 했을 때요 숫자를 다 바꿔줘야 되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LED1이라고 하는 변수를 따로 지정을 해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명령어가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요것도 두 개의 명령,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LED1, 8번 핀에, 여기 8번 핀에 5V의 전압을 걸어줘라. 전압을 가지고 전류를 내보내라. 라고 하는 입장이 그 명령어고요. 딜레이라고 하는 명령은 저번 시간에 했었죠. 0.5초 동안 잠깐 쉬어 라고 하는 거고, 다시 디지털 라이트 8번 핀에 로우가 다시 0V의 전압을 걸어주라 라고 하면 고 작성을 한 후에 업로드를 시켜주시면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서 그 컴파일을 먼저 한 후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지금 연결이 안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가 연결이 안돼 있는 거고요.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제가 연결을 안 해놨죠. 자, 이렇게 한쪽 가지고 이쪽을 꽂아주고 다른 반대쪽은 컴퓨터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꽂아주고 그래서 여기 지금 파워 버튼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버튼은 잘 들어왔고요. 다시 툴에 COM 13에 아두이노가 잘 잡혀 있고요. 업로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업로드가 잘 됐으면 업로드 완료라고 뜨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 LED가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요거를 좀더 빠르게 하거나 좀 느리게 하거나라고 하고 싶으면은 요 딜레이를 조정을 해두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루프문은 무한 반복으로 돌고 있고 디지털 라이트 5V 전압을 걸어서 LED를 켜고 그 다음에 0.5초 동안 쉬고 끄고 0.5초 쉬고 요거를 반복을 하는데 100ms라고 하는 굉장히 빠른 그 속도로 이제 걸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지금 주기가 훨씬 빨라졌죠. 이건 이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할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